중요한 외교적 결정이 이루어진 역사의 현장. It's not only the first summit I've hosted at Camp David. I want to thank you both for your political courage that brought you here. I want to thank you for your leadership, and I say it again, for your courage that brought us together. Our 삼국의 그 역할과 기여에 의해서 전 세계 모든 인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必然であり、また時代の要請でも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자 책무이기도 합니다. Mark our new chapter. We meet this historic place, historic moment. 新たな歴史を作っているのだと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Camp David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삼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삼각국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는 역사적 기회가 될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유가 위협받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3국은 단단하게 결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마고소 日米韓の 戦略的連携の潜在性を開花すべく 日米同盟と米韓同盟との間の連携を強めつつ 日米韓安保協力を 新たな次元に高め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3국은 아태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해 효과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의 강력한 가치 연대는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